리허설 아니지? 왜 하트 한 명도 안 들어오지? 짜잔. 오랄라. 아, 들어왔는데, 들어온다. 하이. 하이하이. 헉, 핑크. 그러니까요. 오늘 숙소에서 이제 라이브를 하는 김에 잠옷을 입고 켰습니다. 아, 방 제목은 무슨 뜻이냐? 그냥 이모티콘 눌러서 맨 앞에 있는 걸로 했습니다. 오늘은 포도가 네, 당첨됐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지만 네, 제일 눈에 띄는 걸로 했습니다. 내일은 수박이다. 아, 커플 잠옷이냐? 그건 아니고요. 다섯 명다 같이 입고 있습니다. 영광인 줄 아세요. 네, 아니고요. 오늘은 여러분, 길게는 못해요. 이거 맞다, 나밥 시켜야겠다. 배가 너무 고파서. 너밥 먹을 거야? 아, 나안 먹을 거 같아. 그래? 그래. 뭐 혹시 뭐 시키지? 메뉴 추천 좀요. 생얼이냐고요? 뭐인 것 같아요? 생얼이게 아니게. 짜잔, 맞춰보세요. 딱 봐도 알지 않나? 축구 봤냐고요? 아니요, 저희 방금 막 퇴근하자마자 바로 킨 우와, 거여서. 못 봤어. 네. 하지만 대한민국 파이팅. 냉면. 냉면은 좀 고기니 오늘 먹었어요. 쌀국수. 아, 쌀국수는 좀 우리 마음대로네, 그냥. 파스타도 오늘 고기 먹을 때 같이 사이드로 나와서. 아, 보쌈 족발은 좀 얼마 전에 먹어서. 아니, 뭐 먹으라고. 육회도 오늘 고기 먹을 때 사이드로 같이 먹었어. 아니, 생각해보니 사이드가 많았어. 이거 진짜긴 떡볶이도 해. 있었어. 맞아, 맞아. 국밥? 할 그럴까? 요즘 배가 너무 고파서 딱 뭔가 든든한 거 먹고 싶긴 해요. 그래, 국만 먹어요. 그래야겠다. 맛있게 먹어. 국밥 브랜드 맛있는 곳 있어요? 너 있냐? 어디 추천할 만한 곳? 브랜드? 사실 국밥은 약간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한데. 나 솔직히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도 배안 고파? 저녁을 뭐 먹었냐? 저녁이 고기 아니었나? 근데 고기였어요. 저녁이라긴 좀 많이 이른 저녁이긴 했어서 거의 낮녁? 아, 점녁? 뭐라 해야 되지? 점저? 네, 점점 약간 그런 예. 느낌으로. 저희 와이쭈 갔대요. 뭔 느낌인지 알것 같다. 나뭔 느낌인지 알것 같아. 지금 거실이냐? 네, 거실입니다. 딱 탈색한 두 명이 보였네. 맞네. 네, 아, 색이 너무 빨리 빠져갖고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다른 멤버들이요? 다른 멤버들은 아직 회사에 있고 저희는 일찍 퇴근했어요. 라이브 하려고
이제 끝나자마자 바로 막 그냥 옷 갈아입고 막 이제 고군분투하게 이제 와서 딱 켰습니다. 왜냐면은 12시에 이제 컴포 새로운 게 공개되기 때문에 맞네. 예, 저희가 이제 늦게 키면은 모아분들이 시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저희가 그치. 후사당 왔어요. 또그 전에 공개됐던 두 컨셉도 되게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이더리얼과 그래 이더리얼이랑 뭐지? 라이트였나? 네 라이트. 라이트 공개했죠. 네. 라이트가 그 개인 앨범이라나 뭐라 설명해야 되지 그거를? 그 그러게. 이렇게 개인 앨범? 개인 반? 뭐 뭐라 하지? 아무튼 네, 그런 아무튼. 앨범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딱첫 공개 한건 처음 아닌가요? 저희가 개인을 첫 공개한 아, 거는 그쵸. 그죠? 처음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튼 다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은 머리로 그 금발 머리로 했잖아요. 그리고 옷도 되게 다 비슷했고. 맞아요. 근데 멤버마다 되게 분위기가 되게 확연히 달라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같은 걸다 해놔도 표현하는 게다 다르구나. 이더리얼은 어땠어요? 전 이더리얼도 좋았어요, 되게. 이더리얼 좋았죠. 되게 그 이모랑 느낌의 맞아요. 그 밴드 부라고 해야 되나? 해서 다들 막 스포키한 화장하고 맞아. 나 스모키 화장 좀 마음에 들었어. 잘 어울렸어. 누가? 마주.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라이트는 저가 좀 어울렸던 것 같고 이더리얼은 아, 범규랑 휴닝카이가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범규는 약간 뭔가 진짜 락스타 같은 느낌이 있었고 휴닝카이는 뭐라 설명해야 되지? 아, 여기 사진 좀잘 찍었어요. 그 둘이 이제 잘 나온 것 같고 안 나온 게 이제 로맨스랑 프로미스였나요? 맞나? 프로미스? 그죠?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두개 남았는데 이제 곧 있으면 로맨스 공개되고 이제 한 이틀 뒤에 프로미스 공개되고. 로맨스는 어떨 것 같아요? 유니카이. 누가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딱그말 그대로인 것 같은데? 로맨스 느낌 나지 않아요? 그럼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 고를까? 로맨스? 저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미리 봤는데 저희 미리 앨범을 받아서 다 봤었는데 저는 그볼때 다른 멤버들 거안 보고 딱저 것만 보고 넘겼었어서 다른 멤버들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제 거요? 예. 네. 아, 뭐잘 기억이 안 나. 이거 한달 전에 본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잘안 나요. 저도 이제 뜬거 다시 봐야 알것 같아요. 넌 어땠어? 나딱 치킨대로 나온 느낌? 잘 나온 느낌? 아니, 형잘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나 봤어? 괜찮았던 것 같은데. 몇 번째 등수? 1, 2등? 아, 진짜 그 정도? 네, 됐다. 너도 한 2, 3등? 아,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면 뭐. 보진 않았지만 대충 그 정도일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딴 거는 다안 봤는데 아, 그두 개를 봤어요. 그 이더리얼이랑 프로미스 딱두 개는 멤버들 것도 다 봐봤는데 프로미스가 멤버들 개인이 다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난 개인적으로 나 프로미스 나 압도적으로 1등. 너가? 나 솔직히 너무 잘 나왔어. 나 칭찬하는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프로미스는 솔직히 나 너무 잘 나오긴 했어. 아, 근데 프로미스 너 개인? 자체가 그 아침? 아침. 근데 프로미스 자체가 뭐? 아, 프로미스 자체가 다 예쁘게 나오긴 했어요. 전 그지? 그래서 저는 그내 컨셉 중에 난 프로미스 제일 좋아하긴 해. 아, 너도 프로미스가 최애 컨셉? 프로미스 제일 좋아해. 형은? 저도 그러니까 그 컨셉 자체가 최애인 건 아닌데 그냥 사진이 제일 잘 나와서 약간 저의 최애가 된게 프로미스. 나도 그때 찍었을 때까지는 몰랐거든. 근데 결과 봤을 땐난 프로미스가 제일 좋았어. 나도. 프로미스 촬영할 때 저희가 야외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가 1월이었나요? 12월? 1월? 거의 그쯤이었던 아마 것 같아. 1월 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와, 그, 말도 안 났어. 너무 추운 거야, 진짜. 그 의상도 좀 얇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날씨가 그때 한창 너무 살인적인 때였어서, 찍는데 진짜, 너무 추워서 정신이 없어갖고, 그때는 막, 아, 제발 한 컷이라도 덜 찍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인드로 막 촬영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추우면 추울수록 예쁘게 그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견제가 돼갖고, 아, 이제 다른 멤버도 한번 볼까? 하고 봤는데, 다른 멤버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단체 컷은 아직 못 봤는데, 나도 개인 것만 봤거든요, 멤버들 거. 다잘 나왔어, 다섯 명 다. 로맨스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더리얼도 보면서, 아, 다잘 나왔다 싶었었어요. 이번 앨범이 좋은 게다 컨셉이 너무 확실해서 재밌어요. 맞아, 좀 확고하고, 확고하고 다르고. 보는 게 재미가 있어. 되게 다 달라요. 뭔가 겹치는 게 맞아, 맞아. 하나도 없어요. 뭔가 단짠단짠 느낌으로다가 약간 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약간 단짠단짠 같은 게 첫날에 공개된 라이트였나요? 라이트. 라이트는 약간 좀 되게 뭐라 해야 돼? 라이트는 되게 좀 약간 온화하고 약간 좀 이렇게 친절한 느낌? 그러면은 약간 이제 이더리얼은 이렇게 좀 세고 이렇게 약간 좀 강렬한 느낌으로 이제 공개될 로맨스가 약간 그것도 좀 따뜻하고 온화한 느낌? 달콤한 것보다는 뭔가 약간 좀 편안하고 편안하고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공개될 프로미스가 약간 차가운 느낌이라 되나? 차갑고 아련한 약간 막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딱 표현을 하면 그 정도 그런 것 약간 같아요.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다 이렇게 막 팍팍팍팍 바뀌니까 보는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순서도 잘 정한 것 같아요. 순서 잘 정한 것 같아요. 라이트가 되게 독특했고, 여기 두 번째 그게 되게 이더리얼이. 이더리얼이 되게 뭔가 세고 맞아요. 강렬했고. 저도 라이트보다는 이더리얼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더리얼이 첫날 공개되는 것보다는 라이트가 맞아, 첫날 공개되는 맞아. 게좀더 나았을 것 같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뭐 여러 의미로. 밥 시켰어요? 밥이요? 시켜야죠, 이제. 그렇습니다. 순서 딱잘 정한 것 같아. 마지막 딱 프로미스로 마무리하고. 핑크색 잘 어울리죠? 귀엽죠? 나는 무슨 색이지? 핑크 노랑? 그니까 약간 스폰지밥 뚱이 콜라보로 뚱. 핑크핑크하죠. 슈닝이 옷이 너무 파져 있대요. 위에 단추가 없어요. 맞아요. 죄송해요. 이게 최선이에요. 네, 이게 최선이에요. 뭔가 멀리서 보면 핑크 정장 같은 느낌도 든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 단추 풀어달라고요? 단추 풀었어요. 밑에 단추. 파묘 휴닝카이랑 같이 봤어요. 휴닝카이랑 범규랑. 근데 저희가 나오면서 한 말이, 소리가 너무 크지 않냐 이거 그랬어요. 그맨 처음에 이제 막 둥탕둥탕 악기 두드릴 때 가운데 앉아 있었거든요 저희가. 조금 몽롱했어. 소리가 너무 커서.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 배우분들이 연기를 너무 그러니까 잘하십니다. 딱 사실 이렇게 딱 보고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와 진짜 연기자 너무 잘하신다 진짜로. 연기를 진짜 잘하신다. 어떻게 보면 뭐 무서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약간 무섭진 않았어요. 무서운 분위기는 아니었고, 약간 처음엔 조금 무서워 울랑말랑했는데 뒤에 갈수록 무서움은 많이 없었고 오히려 약간 스릴 쪽. 그래요. 가리면서 보지 않았어요, 형. 왜냐면 나는 갑툭튀가 나올까 봐. 근데 좋았던 점이 갑툭튀가 없어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제가 막 이러고 보고 있었는데 자꾸 최문규가 제 팔을 옆에서 자꾸 내리는 거예요. 막 안 돼, 나 가리지 마. 형 제대로 보라고 막 이러는데 내리길래 아이 왜 이래 얘. 하지만 잘 봤습니다. 오늘 드레스코드 뭔가요? 파자마 파티입니다. 네, 핑크로 맞췄습니다. 예. 저희 앙콘 때처럼. 맞아 맞아. 콘서트 드레스코드 정해달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콘서트 공지도 떠왔고 이제 맞네. 5월 4, 2, 2, 3, 4였나? 무슨 색으로 할까? 추천받아요. 보통은 다른 아이돌들은 무슨 색깔로 해요? 그러게요. 추천받습니다. 오. 얼, 다 모른다고 하는데, 예. 이얼. 얼. 진짜 아무도 말안 하는데? 그러게요. 나중에 노랑이나 보라? 노랑 귀여울 것 노랑색으로 같은데.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런 파격적인 색깔? 나는 옷장에 내가 노랑이 없어, 옷이. 나 같은 분들이 있을까 봐. 너도 없고, 너 있나? 나 한두 개 정도. 하늘색? 하늘색 정도가 괜찮지? 무난하고 괜찮지 않나? 무난하고 응. 예쁜 하늘색. 회색?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난 무채색이 좋아서 딱 그렇게만 무채색 생각했는데. 하면 너무 무난하고 안 보일까 봐. 하늘색 정도가 예쁠 것 같긴 한데. 하늘색 좋다. 일단은 보류해두고 나중에 예. 다섯 명이서 있을 때 한번 정해보죠. 그리고 또 저희 그것도 떴더라고요. 이츠라이브 공지가 떠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막 제발 이제 방청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미리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모아분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 아마 그게 컴백 일주일 전이었나? 5일 전? 6일 전? 뭐 대충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거기 오시면은 또 저희 앨범 노래 몇몇 개를 미리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반응이 너무 궁금하다. 나도 나 너무 궁금해. 사실 설레는 걸. 너무 걱정 반 기대 반? 나도 걱정 반 기대 반. 딱 슈러라트 김윤수. 난 그래도 슈러라보다는 되게 안심되기는 해. 그래, 슈러라는 나도 한 걱정이 슈러라는 나 너무 80%이긴 했어.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 딱한50대 50. 모르겠어. 이츠라이브 때 한번 부르면서 표정을 봐야겠다. 바로 저 스캔 다 합니다. 모아분들이 아닌 척하면서 조금씩 일그러지는 표정이 몇번 보이거든. 네, 다 한번 보입니다. 봐볼게요. 바로 캐치해야지. 아니, 전 솔직한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약간 우리 시그널을 한번 정해볼까요? 이제 그러니까 물론 다 노래는 다 좋겠지만 이제 본인의 취향이다 하면은 뭐 박수를 뭐 어떤 식으로 좀 정해볼까? 우리만 이렇게 대충 눈치챌 수 있을 만한 아,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 노래가 좋았다. 와할 때, 끝날 때와할때다 피고 이렇게 하고, 노래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면 주먹쥐고 이렇게 와 하는 걸로 할 거예요. 아, 이렇게 뭐 하자 하자 뭐 우리 파이팅 하자 약간 이런 파이팅 것과 하고 와 너무 와 고생했어 좋아요.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이런 걸로다가 느낌으로 오케이 보자기랑 주먹으로. 정말 솔직하게 한번 해보는 걸로 자 빠르게 시켜 한번 슥슥 예, 해볼게요. 스스스가. 아, 오케이. 주먹 하고 타서 명하고 보자기 10명 이렇게. 왜냐면은 너무 대중분들과 팬분들의 근데 이건 사실 대중 뭐팬 가수 이런 걸 나눠서가 아니고 그냥 개인의 취향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맞아. 음악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노래 제 취향으로는 타이틀로 말하면은 호불호로 따지면은 넌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전 일단 호예요. 호불호? 나 호불호로 따지면 나도 호긴 해, 솔직히 말하면. 일단 호인데 응. 약아뭐아뭐 모르겠다. 더 말하면은 위험할까 봐. 근데 일단 전 진짜 호긴 해요. 예. 이게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걸 거야. 항상 이제 뭐 노래 나오기 전에는 항상 이러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앨범 3개 중에서는 제일 좋다. 타이틀. 나는 이번 거 전께 뭐였지? 제일 최대필 신기했고 전께 이랑 슈로라인가? 슈로라요. 네. 그 3개에서 이제 순위를 매긴다라고 하면 나는 이번 게 1등이다. 너는요? 난 4개까지 할수 있어. 아, 4개 중에 1등이다? 우리 지식이 슈로라 다음이 뭐야? 아, 지식이 그 나도 신 4개 중에서 1등. 나도 그 4개 중에서는 1등이야. 아, 이거 아주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취향. 취향. 네. 취향 중에는 저도 4개 중에서는 다 이제 1등으로 뽑을 수 있었다 이번 거에. 우리 지비지비 전에는 뭐야? 루저러버. 아, 근데 나는 혼돈의 장은 건들고 싶지 않아. 혼돈의 장애. 영원럽이랑 루저러브 앨범은 저는 진짜 명반이라 생각해서 그쪽은 이제. 저도 너무 기대돼요. 나 설레. 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좀 우리 모아분들 기대할 것 같은데. 궁금하시죠? 혹시 모르니까 많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니야, 많이 기대하세요. 난 확신할 수 있어. 좋아요. 저희 이번에 춤도 멋있게 나왔고, 노래도 좋게 나왔고, 그 스타일링도 되게 곡에 어울리게 멋있게 나왔어요. 저는 이번에 3박자 잘 어우러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맞아, 일주일 남았나? 지금 얼마 남았죠? 한 2주일 안 남았네요. 일주일 반 정도? 이번 곡 제목 아, 기냐? 제목 길이 항상 나오죠. 짧은 편인 것 같아요. 타이틀은. 근데 뭐 저희 특징이잖아요. 슈러라 때도 제목이 평범하지만 이제 커플링이 이제 뭐 그죠. 뭐, 아, 자정에서 뭐 나오는 뭐그 악마. 데빌바이더맨 자정, 뭐였죠? 그러니까 데빌바이더맨도 너도 부제가? 몰라? 자정에서 나온 악마 뭐 이런 게 그런 거였는데 뭐 뭐, 자정의 창문에, 뭐. 여러분, 안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아우, 자정의 창가에서 만난 악마의 목소리는 달콤했다래요. 와, 야, 대박. 이거 물어봤는데 바로바로 나오는 거 감동인데요? 굿. 그니까. 저희들이 헷갈리는 게 원래 있던 제목이 아니고 이제 추가가 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데빌 바이 더 윈도우로만 알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던 거라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이런 거난 좋은 거 같아요. 부제목 이렇게 막 길게 해두는 거. 항상 근데 제목 지을 때는 되게 뭔가 변동이 많아요. 그죠, 길게 그죠. 지었다가 뭐 짧게 지었다가 다시 맞아. 길게 만들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정해지면 가제라고 하거든요, 이제. 임시로 정해둔 제목에서 이제 가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5:53 제목 더 길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맞아요. 원래는 회전목마 뭐 5시 53분에 뭐 회전목마가 아니고 그거였던 것 같은데. 뭐였지? 그렇게 시계바늘? 아니 시계? 그아그 아무튼 뭐지. 더 길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더 길었어요. 그거 아니었나? 그 이렇게 그 관람차 같은 거 이렇게 아, 돌아가는 그거. 관람차에서 뭐 그지? 이런 5시 53분에 거였는데. 뭐 맞아, 맞아. 관람차에서 그런 뭐 거였어. 어쩌고저쩌고. 네, 그것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었죠. 그래서 53 뮤비 시작할 때 관람차 나오죠. 네. 그쵸, 53 지금도 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어 근데 어떻게 그니까 알아? 이분 어떻게 알아? 멈춰버린 대관람차에서 발견한 5시 53분의 하늘.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었어. 이런 느낌이었어. 마지막이 딱 5시 53분의 하늘로 끝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얘기 한번 했었나 그러니까 봐요 한번 했나 비슷하게. 봐. 이걸 또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찐 뭐하다. 대박이다. 아, 얘기한 적 있대. 아, 그치. 그랬군요. 둘이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 우리 최근에 한번 하지 않았나? 최근에 했었나? 내가 이기지 않았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지 않았어? 모르겠다. 근데 이제 웬만해선 제가 좀 이길걸요? 왜냐면은 멤버들이 지금 다좀 약해지고 있어서. 와, 나 뭐지? 나 체싱 대 필릭 때 어떻게 2등까지 갔냐? 그때 그때는 한창 한창 운동 그지. 했었어가지고 그랬나 연준이 형도 많이 약해졌고, 보다. 휴닝카이도 되게 약해졌고, 이게 딱 솔직하게 다 나와. 범규도 약해졌어. 이제 딱 운동 안 하고 있다가 연신이 형이 이제 길티 하려고 있어서 운동하면서 다시 이렇게 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진짜. 확실히 티가 나는 것 이게 운동의 영향이 커요 되게. 태연이는 뭐 항상 같아. 태현이 신기해. 너무 열심히 하죠. 얘는 항상 꾸준히 해가지고. 그래, 밥 시켰어요? 밥이요? 같이 먹을 사람 구했는데 네. 물어봤는데 안 먹는다고 하네요. 그럼 아이고. 나 혼자 시켜야지. 아, 진작 시킬 걸. 아니 맨날, 아니 그러니까 멤버 중에 한 명이 제가 밥을 혼자 시키면은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같이 좀 먹자고 왜 혼자만 시키냐. 그래서 오늘 물어봤더니 또안 먹는다고 하네요. 마음이 아프구만. 국밥 아, 먹는다고. 맞네. 아, 근데 뭔가 이렇게... 왜? 아, 그래. 오늘은 국밥 바이브다. 뭔가 이렇게 대충 집어먹을 수 있을 만한 걸로 시키려 했는데, 국밥 과자 순대 아니면 뼈해장국? 둘다 좋은데? 감자탕? 이 감자탕 가격이 무슨. 앨범 실물 봤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제일 예뻐, 제일 예뻐. 진짜 제일 예뻐요. 역대급이에요, 솔직히. 와, 대박이에요. 이게 예뻐, 예뻐. 겉모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열면서 또 시작돼요. 진짜 대박이에요. 맞아, 깜짝 맞아, 맞아. 놀랐어. 저도 지금까지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앨범이 예뻐서 진짜 계속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야, 좋았어. 우리 여기 제일 많이 시켰었지. 맞아. 그지? 여기가 맛있어서 많이 맞아, 시켰지. 맞아. 배달 시간도 최소 주문 금액 2만 원. 아, 아이고. 같이 먹어줘. 먹을래? 그래. 멋있죠? 그러면은 이거 하나랑 신라면 몇 끼? 굳이 몇개 먹어야 되나? 너는? 나 혹시 최대한 순한 걸로 예, 이걸로?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돼지국밥도 있고 순대국밥도 있고 살코기 수육? 뭐 등등등. 기간지러워. 살코기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다. 아닌가? 아니다. 아, 아, 이걸로 할게. 오케이,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매운 거잘못 먹어서. 화면 얼마지? 아, 500원 더 담아야 돼. 아, 음료. 사이드 메뉴. 스테이크? 만두? 너뭐 먹을래? 만두 먹을래? 그래?
누가 댓글 남겼는데 살코기 맛있다고. 맛있대. 야, 너 먹을래? 시켜줘. 나 살코기로 했나? 너 살코기였어. 와, 나 기억. 태현, 신이가 살코기였어. 와, 나 기억력 봐. 야, 대답해. 먹을래? 먹을 거야, 말 거야. 안 쓰면 손에 10% 할인 즉시 받기. 이건 받아야지. 그래. 늦게 온다고? 아. 오케이. 아, 그래. 아직 태현이 회사에 있어가지고. 태현 아직 회사에서 네. 뭐 하고 있거든요.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1, 2년생. 1, 2년생? 이거를 저 궁금한 게 1, 2년생이면 12년생이라고 해야 돼요? 1, 2년생이라고 해야 돼요? 1, 2년생이라 하지. 네, 1, 2년생. 너도 0, 1년생이라고 하지. 그치, 봐봐. 1년생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긴 한데 00년생 11 그런가? 12년 아 아니네 그런가? 99년생 이렇게 하니까 99년생.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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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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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어 그치 1, 2년생이죠? 어 맞지. 그럼 그러면 나 그 10년생이라고 해야 돼? 그러지 않을까? 09년생 뭐 그렇게 하니까 1, 2년생이면 나랑 띠동갑이네. 아, 다 친구죠. 우리는 모두 친구. 맞아 맞아. 빅카츄나 나 이거 가다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아, 그거 아니야? 북이 포터풀 야도란 비전스 또 갔어. 아 거기까지였구나. 서로 생긴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 아, 나 이거 다음까지 다 외웠었는데 막 달달달 외웠었는데 지금 까먹었다. 저는 그 어렸을 때 닌텐도로 닌텐도 DS로 포켓몬스터 진짜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 아 약간 기억이 뭔가 긴가민가긴 한데 아마 DS로 이제 펄기였나 하면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이터에 모아갖고 놀이터에 모여서 막 우리끼리 몬스터를 교환했었나? 아 맞아, 교환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었지. 그런 거 하면서 되게 재밌게 놀았었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어 12년생이라고 한대요. 12년생? 예, 그래요? 사람도 있대. 어? 10년생은 10이라고 12년생은 그냥 11년생이라고 아 한다. 이게 신기하네. 수빈이 나랑 띠동갑 디귿디귿 헐. 사랑 살 빠진 것 같다고요? 한번 재볼까요 지금? 어디 한번 재보자. 아... 저 지금 몸무게 안 되는지 꽤 돼갖고 아휴 어디? 어? 14년생이면 저랑 띠동갑이에요. 어 맞았네. 어? 나도 봐야겠다. 지금 밤인 거 체감하고 옷 입고 있는 거 체감해서 한 마이너스 1 정도라고 하면은 빠졌어. 어디 한번 보자. 아 보지마! 봐봐. 아 싫어 안돼. 아 싫어 싫어. 안 한 거 안 한 거. 알았어 안 봐 안 봐. 그래. 뭐 자기 몸무게가 뭐 얼마나 뭐 그거라고. 어? 안돼! 몇이야? 저도 마이너스 1이에요. 아 진짜? 네. 빠진 거 같아? 아 저는 나? 모르겠어 이게. 야, 너 그러면은 그것만 해줘. 어? 어? 어 전자야 전자.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제가 휴닝카이보다 낫네요. 그래. 너 근데 진짜 이거 먹을 거야? 시킨다 그러면? 안 먹고 싶으면 굳이 안 먹어도 돼. 아니 딴 거 먹고 싶으면 딴 거 먹든가. 나 지금 다 상관없어. 나 패스할게 그러면. 아 뭐야? 나 안 먹을게. 아 뭐야? 아 사실 원래 웬만해서 먹고 싶었는데 내일 스케줄 때문에? 어 내일 촬영 아 그래 넌 내일 좀 어 나 그래. 걱정돼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내일은 여러분 내일은 다 같이
개인도 있고 유닛도 있고 예능 촬영을 나가는 날인데 다섯 명다 나가요. 각자 이렇게 흩어져서 어딘가로 나가고 다 촬영 끝내면은 이제 밤늦게 안무 레슨을 하러 다시 모입니다. 신나는 걸? 아이고. 근데 저희 멤버들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그냥 말하고 싶긴 했어요. 멤버들 다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열심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컴백하면 재밌는 게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랬고 예능을 좀 이제 이것저것 요즘 좀 프로모션을 많이 찍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아마 뭐 각자 개인으로 나간 것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컴백하면 볼거리가 많지 않을까. 어떤 예능이냐고요? 처음 나가는 것도 있고, 늘 나갔던, 자주 나갔던 곳도 다시 나가는 것도 있고. 맞아요. 투주는 당분간은 이제 못하겠죠. 아무래도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당분간 촬영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미 많이 찍어놔서. 그치, 아직 안 올라간 게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또 촬영 투두 한 일주일 전에 하지 맞아요. 투두 않았어요, 심지어? 사실 이제 본격은 이제 생일 라이브 때 말했던데 본격 생일날에도 투두 촬영했고. 딱 일주일 전이네. 본격 생일 보여줬어요. 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경이랑. 어떻게 뭘 할지. 줄지? 이게 원래는 그 기타? 기타 살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범경이 그냥 가격 좀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정도의 가격은 줘도 부담스러워. 같이 하는 게 어떤지라고 와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 저도 원래는 사실 근데 생일은 무조건 서프라이즈로 선물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는 마인드로 내가 무조건 골라서 줬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냥 저는 물어봐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있냐. 만약에 이제 태연이라고 해도 태연이한테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러면 연습화 그러면 연습화 이것저것 이렇게 골라줘서 보내면은 뭐 이걸로 그러면 오케이. 차라리 그냥 실속 있게 이렇게 뭔가 원하는 걸 주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손편지요? 이제 근데 25 손편지. 먹고 멤버들끼리 손편지 쓰는 것도 좀 그건 또 이제 예전엔 좀 어려서 반응했는데 지금은 종이약 1,000마리. 에이 뭔가 근데 받으면 기분 좋을 것 같긴 이거 초치 곤란이야. 나도 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다양한 색깔이 이렇게 딱 병 안에 그럼 나 하고. 만들어줘. 그 1,000마리 만드는 그게 과정이 쉽지 않기 맞아요. 그건 진짜 정성이죠, 때문에. 네, 정성. 정성이죠. 저희는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라고 해줘. 잘 자! 잘 자. 지금이 거의 한약 1시간 남았는데 컴포 뜨기 전까지 여러분들 아주 네 말해주세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 하나. 저 컴포 올리기 전에 이더리얼 사진 좀 아 올리겠습니다. 비하인드 컷 같은 비하인드 거? 컷좀 올릴게요. 빨리 그래요. 그 로맨스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아분들끼리 이제
사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잘 보고, 잘 놀고, 잘 자세요. 잘 자요. 굿나잇. Bye.